자, 다음 그림 같이 나무 그림자 일부가 벽면에 생겼다. 나무에서 벽면까지 거리가 12m. 4m. 이거는 옆에 그림을, 옆면, 옆모습 그림을 그리면 좀 쉽지 않나? 그뭘 구하라는 거죠? 나무의 높이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그리면, 막대기가 이게 2m짜리가 있으면, 얘가 4m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얘는 그림자랑, 아니, 원래 모습이랑 그림자 사이의 관계가 1대2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각도가? 각도가 1대2가 된다. 그런 거지. 그래서 얘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의 크기 한두 배만큼이 올라 가는데 담벼락이 있어서 꺾였네요. 그래서 담벼락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12m고 높이가 4m야. 만약에 담벼락의 높이만큼 더 갔다고 치면 몇 미터 더 가겠어요? 그림자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담벼락 없이. 그럼 담벼락 크기만큼 가면 되잖아. 8미터 가겠네. 4미터. 얘가 막대기가 2미터일 때 그림자가 4미터라면서요. 그럼 담벼락이 4미터면 담벼락의 그림자는 4미터일 거잖아요. 8미터잖아요. 그죠? 나무가 이만큼 꺾였으니 꺾인 만큼 높이만큼 이렇게 다시 그림자 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0m. 그림자는 20m니까 나무는 10m.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맞죠? 답 보자. 12번. 10m. 네.